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1월 5일 중국 강서성 감주시에서는 회창영화거리 오프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곳에는 과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중국의 전통주택들과 풍경들이 펼쳐져 있으며 안으로 들어가면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각종 소품거리들이 관광객들을 반겨줍니다. 이날 개막식을 맞아 우리에게는 영화 화피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중화권 3대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전부 수상한 최초의 배우인 쩌우신을 비롯한 여러 스타일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중국 매체들은 탕웨이가 중국의 공식 행사에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다며 향후 이를 기회삼아 중국에서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것인지를 놓고 여러 추측성 기사들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중국 매체들은 자국을 떠난 스타들에게는 박한 평가를 내리기 일쑤였는데 이번 탕웨이의 방문에는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연미를 간직한 44살의 탕웨이, 성형의 흔적이 남아있는 49살의 쪼우신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줬다. 쪼우신과 탕웨이 모두 같은 행사에 참석했는데 둘의 외모 비교로 시끄러운 논란을 초래 등 중국 매체들은 과거 탕웨이 이혼설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흔들어댔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지난 2022년부터 탕웨이가 북경에 와서 6개월째 한국에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2년 내내 탕웨이 이혼설을 흘리며 김태용 감독과 탕웨이가 정말 헤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과도하게 탕웨이를 흔들었던 중국. 하지만 이에 대해 얼마 전 탕웨이가 명확하게 답을 해 논란을 종식시켜버렸습니다. 지난 1월 8일 홍콩 여배우 정유령이 진행한 한 프로의 게스트로 참석한 탕웨이는 이혼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는데요. 특히 당회에는 사회자인 정유롱과 인터뷰를 마치고 찍은 쿠키 영상을 통해 남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이는 웨이보를 통해 중국에도 전해졌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 전 탕웨이는 이미 작년 12월 초부터 홍콩에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는데요. 박찬욱 감독과 함께 홍콩을 방문한 탕웨이는 영화 헤어질 결심의 상영관을 찾아 홍콩 팬들을 만나 영화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또한 영화의 스토리보드를 엮은 책이 홍콩에서 출판된 점에 감사함을 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首先我也告大家好我是汤唯很高兴来到这里来看我们的电影来参与这一次分手的决心中文版分镜本的出版谢谢大家 또한 당회에는 현장에서 박찬욱 감독과 작품을 함께한 소감에 대해 묻는 홍콩 관객들의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您是怎样一个人？是不是同样也会是有一些什么很重口味的，什么那种类型的？我说不，我说导演以前是学哲学的，然后他所以说所有的东西都是通过自己，他用很哲学式的方式思考了，咀嚼了，他消化了以后再呈现给观众，而不是那个很直白的甩给你。这种东西就对我来说，我是不敢看鬼片啊，什么恐怖片我都不行，但是导演的电影。 我特别的舒服，就看我能够非常安全的看完，
因为是导演已经拒绝过的，所以说我很喜欢导演的电影，然后没有想到我有机会能够参演导演的电影，真的，我想很多人都会明白我这种心情，是很幸运的，对。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 매체들은 탕웨이와 박찬욱 감독의 홍콩 방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특히 이번 헤어질 결심의 중문판 스토리보드 책 출판과 관련해 홍콩에서 한국 영화의 스토리보드가 책으로 출판되어 서점에 나오는 전례가 드문 만큼 해당 소식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며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탕웨이와 박찬욱 감독은 서점에서 친필 팬사인회를 가졌는데 탕웨이가 홍콩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고 친절한 금자씨를 비롯한 복수 3부작으로 박찬욱 감독 역시 홍콩의 팬덤이 두터워 현장을 찾은 홍콩 팬들에게 큰 환영을 받으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홍콩의 한 토크쇼에 출연한 탕웨이는 사회자가 한국 영화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자신의 느낀 바를 가감 없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참여가 한국의 제작. 제가 可唔可以講下 20년 點解咁犀利? 韓國嗰個無聲，佢好似跳過咗喺亞洲好犀利，佢突然一下就喺全世界好犀利，個原因係咩？你覺得？我淨係可以講，我而家就係個演員。 真係未去到咁高嘅眼界去睇呢啲嘢，不過我喺度做呢本書嗰陣時，我會覺得佢哋可以咁精緻。唔單止係朴讚旭導演，仲有楓珠浩導演咧，都係用呢個方法嘅。但呢樣嘢係令到所有嘅進度，即係拍戲嗰陣時係好準時，所有都好準時，唔會話早收，唔會遲啦，同埋即係所以唔會超期啊，即係乜都係。 啱啱好嘅，每一個人又做得開心，我覺得係一個好成熟嘅一個工作嘅流程，佢哋已經建立咗。咁我覺得由呢本書其實已經可以睇到呢樣嘢，我覺得係可以參考咯，俾我哋大家做電影嘅人，所以我先至會做。咁我唯一可以由就係由呢本書可能嚟講呢樣嘢。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몸은 중국에 있지만 마음은 한국에 있는 탕웨이. 그럼에도 저는 탕웨이를 좋아합니다. 솔직히 쪼우신이 탕웨이에게 비빌 미모인가? 탕웨이는 한국 사람 다 됐는데 왜 아직도 이런 행사에 참석하죠? 이 인터뷰를 본 사람들은 이제야 믿겠지. 과거 탕웨이 이혼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탕웨이 같은 사람을 부인으로 맞은 김태원 감독이 너무 부럽다. 원래대로 하면 아이가 1순위, 그 다음 부모, 그 다음이 배우자 아닌가? 탕웨이의 쿠키 영상이 웨이보 전체 영상에서 2등을 차지한 거 축하. 남편을 아이보다 먼저 생각한다는 거, 이거 남편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 이런 걸 보면 남편도 탕웨이에게 잘한다는 걸 알 수 있지. 행복해 보인다, 탕웨이. 인터뷰 가운데 탕웨이는 남편이 만추 이후 9년 만에 선보이는 영화 원더랜드에 자신도 출연, 현재 한국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으며 현재 홍콩에서는 이 영화에 공유도 동반 출연한다는 소식에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